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전도서는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 지혜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외국과 정력 결혼을 추진하고 그로 인해서 신앙적인 면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게 다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죠. 실제로 솔로몬을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잘나가던 솔로몬도 말년이 되면서 점점 무너집니다.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솔로몬이 자랑했던 국가 경제도 완전히 망가집니다. 사실상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한 솔로몬이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뒤늦은 한탄으로 쓰는 글, 이것이 바로 전도서인 거죠. 과연 솔로몬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고백할까요? 이제 오늘의 본문을 읽어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즉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3절을 보면 이 땅의 모든 일을 심혈을 기울여 연구했지만 결국 괴로웠다고 말하죠. 자신의 모든 죄를 총동원해서 열심히 연구했는데 왜 결국은 괴로웠다고 말합니까? 그 뒤에 보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아무리 애써도 내가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결국 괴로울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 아무리 지혜롭고 권력 많은 솔로몬이라도 해를 서쪽에서 뜨게 할 수가 없었고 사람의 죽음을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었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거머쥐었더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많은 지혜로 그 전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은 지혜를 구합니다. 왜 그렇죠? 더 크게 영원히 이겨서 행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결국 아픔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땅에서의 승리만을 바라며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의 승리를 위해 지혜를 구합니다. 물론 지혜는 구해야죠. 그러나 그 목적이 이 땅의 승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내가 스스로 주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주체적으로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체적으로 열심히 살되 모든 주권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는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죠?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까? 남보다 더 이기기 위해 궁리하는 것은 아닌지요?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지혜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길대로 걷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